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을 보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부장님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SOE, 대한제당, VT, 롯데 관광개발을 보고 있는데요. SOE부터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마감으로 봤을 때는 이 원유 가격이 조금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만 브렌트유 가격이 장중 95달러를 좀 넘어서는 움직임이 있었죠. 아무래도 이제 원유 가격에 대한 부담감들이 상당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정유주 중에서는 정제 마진의 흐름들이 상당히 좀 좋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급단의 문제로 지금 원유 가격에 대한 이슈가 되고 있지만 만약에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기타 부분으로 수요까지 만약에 영향을 준다라고 한다면 지속적인 상승 기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SOE 같은 경우는 대규모 정기 보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유화학과 윤활유에서는 좀 굉장히 좋은 이익 수준을 좀 유지를 했습니다. 일단 아로마틱 체인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강세였고요. 윤활유 부분도 이제 드라이빙 시즌에 진입을 하면서 하락률을 좀 만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유주에서 가장 핵심은 정제 마진 부분인데 지금 20달러를 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손익분기점을 월등히 조금 뛰어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기대감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화학 사업 부분도 사실상 실적이 강세로 실적에 대한 강력한 턴 어라운드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엔 화학 쪽이 움직일 수 있는 가장 큰 명분도 수요 부분이기 때문에 수요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 하반기에 중국 산업용 수요는 굉장히 좀 좋게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 인도 부분에서는 뭐 추가적인 생산 여력이 다소 좀 제한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공급에 대한 타이트한 기준은 좀 유지가 될 것 같고 이제 디젤이라든지 이런 재고 부분이 상당히 좀 타이트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기대감은 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SOE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고배당주 중에 하나죠. 최근에 이제 여러 매체에서도 이런 배당주에 대한 소식들을 많이 들으실 텐데 아무래도 뭐 찬바람이 불 때마다 배당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는데 배당만 보고 지금 뭐 뭔가 투자를 하기에는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장입니다. 근데 이렇게 업황에 대한 흐름들이 강한 쪽은 뭐 아무래도 주가의 상승력과 또 이제 배당 매력도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SOE 같은 경우는 가격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주가가 굉장히 우하향을 상당히 오랜 기간 하다가 최근에 이제 이 싱가포르 정제 마진과 우리나라 정제 마진이 좋아지게 되면서 바닥권에서 좀 일부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전과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뭐 상방룸이 상당히 좀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현재 시점에서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공급적인 부분에서의 문제만 보신다라고 한다면 지금보다는 이제 7만 4천 원대 단기 박스권 하단 라인에서 재접근해 보시는 방법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가격 전략을 설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 이어서 바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VT라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굉장히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인데 8월달부터 9월달까지 뭐 주가는 이미 100% 넘게 올라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저평가에 대한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화장품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15년도부터 이제 면세나 홈쇼핑에서 굉장히 좀 외형 성장이 나타나고 있었던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년에는 이제 BTS와의 이런 계약을 통해서 사실상 좀 인지도가 확대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 회사의 조금 핵심은 리들샷입니다. 아마 좀 화장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들 한 번 정도씩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일단 일본에서의 폭발력이 엄청나게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화장품 매출 비중도 일본이 80%나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엄청나게 핫하게 팔리고 있으면서 공급 부족에 대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마 스킨케어 라인업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온라인에서는 이미 품절 사태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다들 잘 아시는 돈키호테나 뭐 세븐일레븐 이런 쪽으로 채널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하반기 안으로 일본 전역에 이제 드럭스토어에도 입점을 할 예정이고 홈쇼핑 채널도 추가적으로 진출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요도 부분은 계속적으로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최대 실적 계속적으로 좀 갱신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 일본에서 굉장히 좀 인기가 뜨겁기 때문에 이러한 온기가 국내에도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올리브영 같은 이런 오프라인 부분도 이제 좀 제품을 납품하기 시작을 했고요. 온라인 부분에도 좀 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이런 소식이 중국 쪽에도 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국경절을 통한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의 수요가 상당히 좀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감도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종합적으로 화장품 같은 경우는 중국 모멘텀도 좀 플러스 알파로 붙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초과적인 수요에 따른 좀 단기적인 기대감은 충분히 좀 노려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좀 이격이 살짝 벌어져 있는 거에서 좀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은 5일선과 11선을 깨지 않고 우상향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추세를 누리시려면 뭐 5일선 부분까지 그리고 약간 조금 더 안정성을 따져보신다면은 5일선과 11선 사이에서의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신다면 뭐 단기적인 수익은 충분히 좀 누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좀 가파르게 상승력이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21선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수 접근을 좀 하시더라도 21선이 강하게 이탈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단기적인 비중 조절은 꼭 필요하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